안녕하세요, 물고기장수입니다. 오늘은 8월 8일 화요일이고요. 물때는 13물입니다. 오늘도 역시 생선들이 많이 나왔네요. 어떤 생선들이 또 많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형 안강망이 8척, 안강망이 21척, 자망이 3척, 총 32척의 배가 6,725상자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쪽도 지금 안강망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. 안쪽에도 소형 안강망 이렇게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. 저 끝으로는 자망배가 3척이 또 나와 있습니다. 오늘 또 어떤 생선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 은빛 물결이 찰랑이고 있습니다. 지금 갈치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. 그리고 병어 소량 있고, 밴댕이, 그리고 간재미도 보이고요. 오징어도 한 상자 보이네요. 뭐 조기하고 복어 같이 있고, 민어, 장어, 서대도 보였습니다. 네, 이쪽도 옆에 배로 가시면은 이쪽은 갈치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. 이쪽도 뭐 갈치들 많이 보이고 있는데, 밴댕이도 소량 보이네요. 전체적으로 오늘도 뭐 갈치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, 잡어들은 그렇게 종류가 다양하진 않습니다. 밴댕이, 등태거, 또 간재미 보이고요. 오징어 있네요. 오징어가 좀큰 사이즈 나와 있고요. 오징어가 전체적으로 살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뭐 초코 오징어는 아니지만 여기 있는 오징어도 선도는 좀 괜찮아요. 지금 보기에는 좀 그렇게 보이는데 괜찮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쪽도 뭐 병어와 덕자 소량 있고요. 뭐 참조기도 큰 사이즈의 참조기가 한 상자 또 이렇게 놓여져 있네요. 오늘은 이렇게 좀 소갈치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네요. 갈치들이 점점 커진 것 같아요. 좀 많이 커져 있는 상태고 이제 큰 사이즈의 갈치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. 양이 좀 늘어나는 것 같고 한띠 갈치들도 뭐 양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해지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지금도 엄청 많이 가격이 떨어졌어요. 더 이상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좀 살집도 잘 오르고 지금 상당히 좀 살이 보들보들하고 좀 많이 맛있더라고요. 고소하고 좋던데 지금 갈치들이 많이 나와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괜찮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좀 시기인 것 같습니다. 네, 이쪽도 보시면은 지금 안강망배 한 척은 이렇게 민어를 많이 잡아 오셨네요. 민어 그리고 통치들 좀 보이고 밴댕이, 간재미, 딱돔도 요즘 이렇게 배 한두 척이 조금씩 잡아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보고도 있고 서대, 장대도 몇 마리 보이고요. 올해는 정말 근데 장대가 거의 아직 안 나왔네요. 그리고 여기는 자망배입니다. 자망배 오늘 세척이 있는데 민어만 135마리, 135상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큰 사이즈의 민어들 좀 보이고 있고요.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. 지금 키로 한 2만원 초반대 정도, 2만원 중반대 정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. 초중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. 이제 민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주 지난 주말쯤 해서 가격이 막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. 이쪽도 지금 바깥에 나와서 안강망배인데요. 전체적으로 거의 뭐다 갈치가 대부분입니다. 뭐 다른 생선은 거의 없어요. 거의 없고 뭐한70% 이상이 갈치인 것 같아요. 뭐 있다면은 간재미, 뭐 밴댕이, 장어, 오징어 들 조금씩 있고 거의 대부분이 갈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밴댕이 좀 보이고 등태거도 좀 나와 있네요. 이쪽에 잡어들 막 섞여 있습니다. 여기 장어들 좀 보이고요. 뭐 탕거리나 구이용으로 쓰실 수 있는 사이즈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쪽은 참조기 나와 있고. 여기는 또 소갈치들이 좀 많이 나와 있네요. 소갈치들이 많이 나와 있고, 뭐 여기 덕자도 소량 보이고요. 오늘 병어가 많이 안 보이네요. 전체적으로 뭐 병어가 많이 없습니다.
병어가 좀 가격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 좀 그래도 비싼 것 같아요. 병어 자체가 원래 좀 비싸긴 하잖아요. 근데 지금 뭐 거의 한 20미, 30미들은 뭐한 30만 원 중반대 정도, 그리고 40미는 30만 원 초반대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하는 것 같고, 지금 뭐또 많이 찾으시는 거 장어 같은 경우에는 뭐 탕거리용으로 뭐 아주 굵은 거 말고 뭐 적당한 사이즈 봤을 때뭐 10만 원 초중반대, 13만 원대 정도 할것 같은데요. 정확한 거는 뭐또 경매다 보니까 그날그날 또 시세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네. 오징어 한치도 좀 보이고요. 그리고 자랭이 병어 두어 상자 있고, 눈볼대 조금 나와 있네요. 눈볼대도 요즘 가격이 좀 많이 나가더라고요. 큰거 같은 경우에는 뭐 30만 원 중반대 사이즈도 나옵니다. 네, 그리고 뭐 오징어도 좀 있고, 밴댕이, 그리고 병어 소량 있고요. 이쪽도 뭐 장대수 소량 있고, 장어, 서대, 이쪽도 뭐 갈치들이 오늘도 역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. 빨리 참조기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, 이제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한 며칠이 지금 참 기다리기 힘드네요. 이번 10일부터 이제 금어기가 끝나 10일이 금어기가 끝난 날인데 11일부터 이제 조업이 가능해요. 조업이 가능한데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잖아요. 그래서 아마 배들이 조업을 안 나갈 것 같아요. 그때는 한 이제 또 연휴도 끼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연휴가 아니죠. 징검다리 휴일인데 뭐 택배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업이 또 물대가 안 좋은 때라. 근데 유자망은 딱 물대거든요. 자망 배들은 그러다 보니까 좀 나갈 법도 한데 아마 뭐또 이제 자기들도 수요가 있어야 되니까 아마 많이 안 나가실 것 같기도 해요. 네, 여기 앙암어패 민어도 한두 마리씩 보이고 있고요. 전체적으로 뭐 갈치, 밴댕이, 간재미, 오징어, 장어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. 다른 생선들은 거의 보이질 않고 있고요. 여기 갯장어도 큰거한 마리 보이네요. 네, 오늘은 자망배는 다 민어만 들어오고 병어는 하나도 없었어요. 그리고 가오리 한 마리 있었고, 나머지는 다 민어, 그리고 통치였습니다. 통치도 이제, 뭐, 민어 작은 사이즈를 통치라는 거니까, 다 민어밖에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안강망배는 오늘도 역시 이렇게 갈치들이 많이 들어왔는데, 갈치들이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커지다 보니까, 이제, 띠가 없는 소갈치, 또는 뭐, 몽갈치라고 불리는데요. 이런 사이즈들이 좀 양이 많이 늘었고요. 오늘은 어제 저희가 그 원갈치 이제 파갈치를 좀 준비했었는데 사이즈가 너무 좋았어요. 한 상자가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많이 찾으셨는데 오늘 파갈치가 거의 없네요. 거의 없고 오늘 원갈치가 많이 나와서 가격이 좀 어떻게 저렴할지 모르겠어요. 한번 혹시나 이제 거기 괜찮으면은 원갈치를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봐야 되겠네요. 지금 일단 오늘도 뭐 거의 대부분이 갈치고 잡어들은 소량인데 간재미 그리고 오징어, 밴댕이, 장어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. 참조기도 소량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. 참조기도 점점 뭐 칠석 조기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. 이제 날이 갈수록 크니까요. 또뭐 여전히 새끼들도 많이 나오죠. 아주 작은 것들, 작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충분하진 않은 것 같아요, 아직. 네. 곧 이제 참조기도 금어기가 끝나는데 지금 사실 이제 안강목배도 뭐 이제 갈치 들어오는 것만큼 이렇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또 이제 갈치만 있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.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이 조기도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.
네, 오늘은 뭐 다른 거는 많이 없어서 오늘은 병어도 그렇게 많이 안 보이네요. 병어도 역시 아직도 가격이 좀 내리긴 했지만 많이 떨어졌어요, 가격이. 그리고 40만원 훨씬 넘어갔었는데, 40만원, 50만원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뭐 30만원 중반대 뭐 그 정도 하고 있고, 민어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요 근래 들어서 좀 많이 나와가지고 가격대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. 네, 오늘도 폭염, 지금 태풍이 올라오면서 따뜻한 기온을 막 밀어 올리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아요. 항상 좀 더위 조심하시고 물도 수분 섭취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항상 똑같은 얘기 드리는데 수분 섭취도 많이 하시고 항상 좀 이렇게 더위를 좀 잘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태풍이 또 이렇게 또 큰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긴 하네요. 지금 아직도 수해 복구가 안 돼가지고 지금도 복구 중인 곳도 있고 좀 여러모로 불편하신 곳이 많을 텐데 아무쪼록 이번 태풍도 좀 잘 지나가길 바라고요. 오늘도 일단 너무 더우니까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네, 지금까지 물고기장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